금쪽아, 안녕? 자기 소개해줄래? 난 이제 중1 된 김건이라고 해. 안녕. 아유, 중1이었어. 완전 애기야. 아직도. 그러니까 중1이었어. 게임을 안 하면, 아니, 주변 친구가 별로 없어서, 아예 없어서. 너무 집에 있으니까 갑갑하고. 그래서 힘들어, 그거 안 하면. 너무 가족 간의 관계가 좀 힘들다는 거? 많이 싸우니까 그런 것 같아. 아이고. 난 엄마가 시키는 거 할 자신 있는데 엄마 못 믿고 계속 싸움을 더 이어갈 때. 화내다 보면 끝도 없이 싸움이 길어지니까 나라도 참아가지고 이 싸움 끝내고 엄마 말리고 하려고 참는 거야. 아, 얼마나 마음의 병이 될까요? 어우, 불쌍해라. 하나뿐인 가족인 존재. 엄마가 우는 걸 보면 난 속상하고 엄마가 안쓰럽기도 한 느낌이 들어. 엄마가 시키는 걸 다 해주고 엄마한테 잘하고 학교에서도 잘 지내고 그렇게 하면 엄마한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. 어? 알았어, 그 일주일만 할게. 일주일만 그 엄마 하라는 대로 할게. 어? 알았어, 엄마 말대로 딸릴게. 됐잖아. 어휴. 내가 엄마랑 안 싸우게끔 노력하는 게 맞아. 노력하고 엄마가 믿고 나서부터 행복해질 것 같아. 엄마 건강하고 항상 웃게 해주고 싶어.